자, 3키로 이름만 진짜 공략 팁 시간입니다. 요전에 그 파괴승 잡고서 잠수를 얻었을 때 다른 데는 잠수를 이렇게 막 했었는데 히라타 영지 잠수를 안 했더라고요. 일단 히라타 영지는 그래서 오늘은 히라타 영지 잠수 탐험을 해볼 겁니다. 히라타 영지는 요 중림 기불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요. 중림 기불에서 출발을 하는데 요 히라타 영지에 잠수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있거든요. 세 군데 있는데 미세닌 겐신 있잖아요. 미세닌 겐신 옆으로 이렇게 강에 빠지는 곳 있죠. 거기는 뭐 아이템이고 뭐 없어요. 그 식인 물고기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갈 필요 없고 요 중림 기불에서 달려서 저기에 보면은 갈고리가 있죠. 요 갈고리 타고 여기로 빠지십시오. 그리고 잠수. 그러면 잉어가 있습니다. 잉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져보면 뭐 다른 아이템은 없습니다. 다른 아이템은 없고요. 다음 이렇게 올라가서 갈고리를 걸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 왼쪽 벽부터 차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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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안전하게 이렇게 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맨 처음 만날 수 있는 고영도당이 저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까마귀 깃털 닌자 도구가 있습니다. 얘를 뭐 파괴승을 잡고 왔으면 뭐 얘 정도는 잡을 수 있죠. 태도족 잡았는데, 태도족도 잡았는데. 아니면 요 문 열 때 여기 사당에 문이 잠겨 있는데 문 열 때 무적이니까 그냥 냅다 달려서 이 문 열고 안에 있는 거 먹고 그냥 튀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 열고 그다음 이걸 먹고 냅다 피면 돼요. 뭐 한 대 한두 대 맞는다고 안 죽습니다. 이쪽으로 튀어도 되고 저쪽으로 튀어도 되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중림 기불로 가면 되는데요. 중림 기불은 그 예전에 미세닌 겐신 옆에 빠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제가 가보면 그 식인 물고기만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잉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냐면 이 중림 기불에서 뒤로 돌아서 우라라라라라 달리다 보면은 가자! 여기 이렇게 물에 빠지는 곳이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도 아마 잉어가 한 마리 정도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 한번 빠졌다가 이 식인 잉어들 이놈들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었다 그럼 복수를 위해서 와주시고, 그렇다면 복수를 위해서 와주셔도 좋습니다. 아이템은 없어요. 아이템은 없어요. 여긴 이놈의 식인 물고기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 혹시나 여기서 잉어를 잡은 기억이 없다 그럼 한번 와보시면 좋습니다. 잉어가 한 마리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영지 중심로 기불로 가면 됩니다. 영지 중심로 귀불에서
여기에 갈고리 걸고 올라가서 훌쩍 뛰어서 막 달려가면 뭐 늑대한테 들키겠지만 무시하고 잠수를 해줍시다. 여기 보면은 바닥에 아이템이 아마 별게 없고 잠수를 해야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잉어가 몇 마리 있어요. 잠수를 해야만 잡을 수 있는 잉어가 한 마리인가 있습니다. 얘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어디 바닥 어딘가에 비늘이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닥 어딘가에 비늘이 없나 봅니다. 잉어를 잡기가 편하니까 뭐 잠수해서 잉어나 잡으세요. 아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저기에서 내려갖고 훌쩍 뛰어내려갖고 있던 다리 있죠. 저쪽에 영지 중심으로 기불 있고 이쪽에 여긴 잠수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건데 잉어 비늘이 있으니까 먹어줍시다. 그리고 잠수가 가능하면은 이미 뭐 불사백이나 뭐 그런 걸로 불사백이 얻는 선봉사 경내 쪽에서도 잉어를 두 마리인가 잡았을 거고요. 그래서 잉어 비늘이 몇 개 모였을 테니까 나 지금 경내 잠수를 안 하고 왔는데 그래서 비늘이 몇 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 다른 건 뭐 비약이라든가 무용가면의 파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모아주면 좋습니다. 무용가면의 파편은 뭐 어차피 한 2회차쯤이나 쓰게 될 테니까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쪽배 건너기 기술서랑 뭐 신을 먹는 비약이랑 갈변한 표주박이랑 요거 세 개를 먼저 사시면 좋습니다. 쪽배 건너기 좋아요. 그 뭐냐 어차피 비늘을 전부 다 모으면 저 다 살 수 있습니다. 쪽배 건너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좋아요. 특히 그 잡조를 처리할 때 참 좋습니다. 특히 이런 늑대 같은 놈 짠 짠! 꺼봐요, 좋죠? 아이고 늑대 어딨니? 아이고 이게 카타시로 소모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얘 뭐 이렇게 하면 얍얍얍얍 이렇게 잡졸 잡기에 좋습니다. 헤이 덤벼봐라. 이게 그 게니치로가 쓰는 기술인데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카타시로 소모도 없고 공격 속도도 빠르고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히라타 형지 잠수 탐험 끝.